네, 오늘 짱 랭킹 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와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눠볼 테마는 여전히 이 얘기를 8월 한달 내내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주도주들이 잘못 가는 상황이죠. 거기서 테마주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부터 엠폭스에 대한 공포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는 지금 작년에 뭐 최고치 수준이었던 수준까지 방역 당국에서는 주간으로 봤을 때뭐 35만 명 찍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위험병 등급에 대해서 격상을 하진 않겠지만 일단 좀더 지켜보다가 추석쯤에 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시세가 나고 있어서요. 먼저 박근형 부장님. 이쪽에서도 이제 뭐 진단키트에 올랐다가 거기서 치료제 갔다가 마스크 갔다가 오늘은 또 교육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19 때 공포 좀 재현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여기서 진단과 방역, 치료 다 오르는 건 아니고 특정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단기적으로 우리 봤을 때 어느 쪽에서 좀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관련 주가 움직인 것은 2주 정도 됐습니다. 주가들이 꽤 일정 부분 차트 둘러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자리에서 좋다고 지금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주 정도 됐고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확진자 수가 꽤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 확진자 수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저희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병실 차려놓고 이렇게 그렇죠. 테스트를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재는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근거치는 입원 환자 수입니다. 입원 환자 수.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 3주차가 226명, 그리고 7월 4주차가 472명, 그리고 8월 2주차까지가 1357명이거든요. 그래서 7월 3주차와 8월 2주차를 따져보면 거의 한 5배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거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이 입원 환자 수는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의 한6% 정도가 사실은 입원을 했었던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8월 2주차에 1357명을 6%대로 추정을 해보고 전체 그러면 100%면 어느 정도 나올까 생각해 보면 한 15,000에서 2만 정도는 이제 실제 과거에 코로나 창궐했을 때 따져보면 역산으로 따진다면 추정을 할수 있겠죠. 인당 지금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된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은 뭐 테스트를 그때부터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팍스로비드가 뭐 부족하다. 그래서 뭐 현재 병원이나 그다음에 약국 쪽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수매를 해서 이렇게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엠폭스 관련된 쪽 이슈가 또 WHO 관련해서 또 기수가 나오고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쪽이 또 다시 겹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처음부터 진단 키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마스크 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학교 관련해서 초등학생들이 열이 많이 나거나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 등교 관련해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휴학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인정해 줄게 안 나와도 객은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교육주가 오는 이제 불똥이 튀고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뭐 10에서 20% 상한가 뭐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상당히 어디가 어떻게 갈지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를 봤을 때 저도 이제 지난주에 뭐 지지난주에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한 3, 40분,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이 안 났기 때문에 또 테스트해보니까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확실히 많아요. 가보면 내과나 이비인후과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 또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동하는 시점이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약간의 그 지금 냉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겹쳐지면서 이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진단키트 가격이 지금
지금 1,000원 이하로 굉장히 떨어졌던 진단키트 가격이 3,4천 원씩 굉장히 많이 진단키트 가격도 많이 올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일단 지금 되게 우려스러운 게 불안감이 뭐냐면 뭔가 약을 구하기 어렵다. 그다음 진단키트가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또 그것마저도 구하기가 좀 만만치 않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우려감을 가지고 불안감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리 보면 그렇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지금 지하철이나 조금 보이시긴 한데 네. 과거 창궐했을 때처럼 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것들이 얼마나 개선이 될까를 생각하면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처럼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무서워하면서 그렇지는 않고 약간의 감기 종류 중에 하나로 정도 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뭐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감기약으로 대체해서 한다든지 집에서 좀 2, 3일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리 움직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한 2주 정도 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따라가야 되나?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꼭 내가 트레이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정말 손절 라인을 가지고 트레이드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지금 늦게라도 좀 가서 뭔가 현재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내가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달려드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도 부담스럽다 보니까 보유자 영역에서 얘기 주셨고 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여전히 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오늘 교육 쪽도 같이 가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교육 관련주들이 좀 오르긴 하는데 이게 또 후발주자 성격으로 가는 건지 오늘 애니 능률이 아무래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종목 한번 여기서 골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네. 진단키트 쪽이 눌리면 얘는 당연히 눌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만약에 배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교육주가 아니라 진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동일합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거의 대부분이 100%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발로 좀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좀 트레이딩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신다면은 뭐 괜찮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사실상 지금 접근하기는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뭐 뉴스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도배가 된다거나 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시세 나올 수 있고 사실 과거에는 뭐 100%가 아니라 정말 많이 올랐죠. 뭐 5,000원 하던 게 6만원까지도 올라가고 했었으니까 충분히 뭐 룸 자체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그때만큼의 그런 좀 패닉적인 상황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후발일에 테마를 할 때 항상 이제 올라간 게 부담스러워서 후발주를 하거든요. 근데 후발주의 특징은 뭐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잡으면 정말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대장주가 대장산업군들이 1, 2%만 빠져도 여기는 한 10%씩 빠집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똑같이 위험하고 똑같이 좀 리스크 하다면, 뭐, 이 테마를 끌고 있는, 그리고 제일 오래 갔었던 그런 산업군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안에서도 본다면 우리가 진단키트 쪽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한번 또 넓게 봤을 때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펩트론 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만 치료제 안에서 대장주 역할 잘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유증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장중에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걸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좀 충격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박근영 부장님, 1200억 원 규모의 네. 유증. 뭐 유증이 사실 좀 주가를 흔드는 이슈는 맞지만 그래도 신공장을 건설하겠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악재로 보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 급락을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조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증자를 별로 버렸고요. 네. 최근에 뭐 비만 관료제가 주가들이 올라가지만 물론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R&D 중심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꽤 보면 사실 대장주로 이야기하는 종목들도 이 펀더멘탈 재무 구조만 놓고 보면 그렇게 뭐 흑자 기조가 안 되는 종목들이 꽤 많고 라이센스 아웃 돈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면서 앞으로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많아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종목도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높은 구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재무구조가 열악한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그러면서 꿈을 가지고 갈 땐 좋은데 이런 갑자기 유증이 확 불거지게 되면 주가가 이제 급락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래서 페트론은 사실은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 거의 대장처럼 움직였다 최근에 조정을 지금 나왔지만 전체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거래가 되면서 이제 1200억 정도의 위상증자 규모가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10%가 넘는 증자 부분이고요. 그리고 1200억을 전부 캐펙스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절반 정도 약간 쓰고 절반 정도 나머지는 운용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자 규모가 사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소 조금은 약간 좀 회사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증자였기 때문에 펩트론이 대장주로서 주가가 가다가 지금 이렇게 증자 때문에 이렇게 물려가게 되면 사실은 다른 비만주들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던 종목이고요. 여기 따라서 최근에 보면은 노보노디스크가 상당히 좋았지만은 그 뒤에 일날 릴리가 치고 오면서 노보노디스크가 쉬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오히려 릴리가 오히려 주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릴리가 차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노보가 못 가는 부분들을 릴리가 차고 들어온 것처럼 사실은 제약바이오들도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에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비만 관련주라도 이렇게 대규모 증자가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겠죠. 투자자들은 재무구조를 보고 아무리 좋고 최근에 비만 관련주라 하더라도 재무구조를 열어봤는데 여기도 지금 계속 적자네. 예를 들면 근데 주가는 좋았어. 그러면 여기도 없으면 갑자기 증자를 또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센티로 과연 과거처럼 뭐 비만약이라 그러면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사주던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페트론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캐펙스가 들어갔다면 이건 오히려 올라야 될 상황이었죠. 그런데 네.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좀 많은 부분들도 역시 운용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증자고 이게 다소 조금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좀 불안감, 센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도 사실 재무구조 좋은 회사들 꽤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보시고 지금 사실 알테오진이나 뭐 그다음에 뭐 레가킴바이오 이런 종목들 보시더라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라이센스 사업 때문에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춤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은 억누르는 어떤 이벤트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비만 치료 섹터 자체 센티에도 영향을 주는 좀 부정적인 이슈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주가 급락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이 정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 반도체 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건 아무래도 잭슨 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등등이 될 텐데 이렇게 빅 이벤트 앞두고 있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경계감이 짙어지는 모습,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된 움직임 보여줬죠. 그 모습에 오늘 우리 증시의 IT 투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좀 꾸준히 사들였던 외국인 쪽의 수급이 오늘 좀 약하다라는 것도 영향이 될 것 같고요. 8만 전자, 20만 닉스, 안착에는 실패한 모습.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궁금해요. 이거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좀 확인할 거 아직 더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투심 꺾인 건가요? 일단은 이제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하락전 가격대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밸류업이라든 아니 그 이제 잭슨홀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상 주가의 되돌림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전처럼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면서 가는 경우면은 더 올라왔겠죠.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뭐 연속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급 보시면 전거래일에나 많이 들어왔지. 뭐 이전에는 사실상 요 2거래일 동안은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도 민망한 수준으로 들어왔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이 단발성으로 좀 크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던 패턴이 있죠. 현선물에서 선물이 먼저 땡겨주고 파생에서의 선물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 현물이 따라 들어오고 그게 이제 반도체로 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제 외국인 수급 보면 1조 8천억이고 거기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조 5천억 들어와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도체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더 연속적으로 들어올까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전에도 이제 상반기 내내 보시면 미국계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었던 부분인데 7월달 외국인 동향 보시면 미국계는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서 연속적인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이미 하락전 가격대까지 거의 다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추적해서 매수할 이유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뭐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잭슨홀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좀 확실하게 잡힌다거나 아니 이번 주에 있는 뭐 이제 그 연준의 부의장이라든지 아니면 파월의 발언들이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연속성을 가지는 이벤트가 없으면 지금 시점에서 굳이 그렇게 급하게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락이 뭐 투심이 꺾였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하이닉스 조금 올라온 것 같지만 30% 올라오고 2% 빠졌습니다. 투심이 약했으면 훨씬 더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하락한 거에서 올라온 거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AI 고점론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수급적인 영향을 받았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심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빅 이벤트 남아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박근영 부장님, 앞서 언급했던 잭슨홀 미팅과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어떤 쪽이 좀 더 우리가 기민하게 좀 기다려봐야 되는 이벤트가 될까요? 뭐 둘 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고 잭슨홀 미팅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네. 그 코멘트들이 안 나왔던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경계론도 지금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잭슨홀 미팅에서 살짝 기대하지 않았던 약간의 뭐 시장에서 기대가 별로 없었던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좀 줬던 그런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는 약간의 경계감이 있다고 보이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리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61.8% 정도, 3분의 2 정도 이제 반등을 준 자리가 코스피 기준을 보더라도 2700에서 2720 정도 자리인데 이미 이제 그 정도 이미 봤습니다. 반등.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쉬어가거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거고 이제 엔비디아의 28일 실적 발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좋은 건 알겠는데 지난번에 일부 GB200의 일부 관련된 연기설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왔지만 기술적인 결합은 오늘 대만 증시에서 이제 대만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GB200 관련된 기술 결합은 지난 7월 달에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 이후에 커멘트들이 이제 내년 정도 바라보고 신제품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을 해주냐의 문제이고요. 다만 이제 좀 여러 가지 반도체 쪽을 조금 이제 경계를 하는 이유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경계를 하는 부분들의 일정의 뷰는 어떤 게 있냐면, 올해 상반기와 같은 그런 급격한 어떤 상승분, 그러니까 이제 증가분에 대해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상반기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미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 관련해서는 약간 기울기가 꺾이는데 이렇게 약간의 성장에 대한 기울기가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탄력 있게 막 주가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AI 캐펙스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 블랙웰이든 GB200이든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어느 회사들이 어떻게 빅테크들이 우리 엔비디아 제품을 이렇게 많이 좀 사가고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줘야만이 전혀 문제가 없구나 전방 산업에 문제가 없어서 내년 정도까지는 최고를 계속 구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분명히 그런 컨벡션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커멘터 없이 그냥 잘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했다가는 시장이 글쎄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서 지금은 과거처럼 뭐 좋을 겁니다. 그만 말해가지고 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웨드부시나 이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엔비디아 쪽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겁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변수라든지 잭슨홀 미팅, 특히 잭슨홀 미팅은 엉뚱한 이야기가 커멘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게 과거에 최근에 몇 번 그래왔다는 점도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60.8% 어느 정도 반등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아니면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잭슨홀 미팅이 더 먼저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서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 나와줘야지 이 IT 투톱 우리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짚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 텐데 2차 전지 쪽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뭐 꾸준히 저희 점검해보고 있는 쪽이긴 한데요. 전기차 화재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 뭔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지난주에 시세 많이 났었고요. 코로나19 테마처럼 이쪽도 하나의 테마로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오전장에서 많이 올랐지만 윗골이 길게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동성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고민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은 또 이런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아무래도 테마는 테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화재가 또 간밤에 많이 있었죠. 주말 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요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은 이미 금요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좀 대거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수급적인 힘이 여기 지금 화재보다는 좀 진단키트 쪽 그리고 엠폭스 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눌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화재가 뭐 사실 단기간에 해소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을 더 가지기는 할 텐데 이 종목 이런 산업군들도 사실상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고점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펀더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벤트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났으니까 이제 화재가 안 나기 위해서 또 정부의 정책이 나오는 것들 이제 그런 거에서 좀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슈에 대한 연속성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지만 뭐 이제 포트를 형성을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려고 한다면 저는 삼성 SDI가 바닥권에서 좀 되돌림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3사들 중에서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그래도 이전 박스권까지 좀 올라온다거나 이런 좀 대형 종목군들이 확실히 좀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면 대부분이 좀 삼성 SDI 쪽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구조적으로 가려면 SDI가 턴을 해야 되는데 얘는 빠지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마로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속성을 가지긴 하겠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겠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주다 보니까 또 투자의 난이도도 있습니다. 오늘 뭐 분봉 보면 그거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이쪽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 자체 구조적으로 가려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이 딱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되거든요. 박근영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이 움직여줘야지 우리가 섹터가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게 여전히 캐즘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이 안 좋아서인 건지 아니면 수급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 8월 들어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담고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양극재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오늘도 양극재가 한 4%대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로 보면 급락입니다. 네. 그 이제 많이 빠져 있는데도 또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요. 그래서 양극재 쪽은 리튬 선물 가격만 보더라도 지난주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는 최저가까지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리튬 가격과 관련된 연동된 양극재 쪽은 사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을 본다면 뭐 수요도 당연히 좀 그러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화재 사고가 좀 연이어 이어지는데 사실 뭐 내연기관차도 화재가 납니다. 뭐 꼭 전기차만이 화재가 나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끄는 부분이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화재는 불을 끄는 것과 그다음에 이 전기차의 어떤 셀 이 부분을 배터리를 끄는 것은 또 좀 약간 방식에 좀 차이가 다 나고요.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끄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전소까지 가면서 상당히 좀 목숨도 위험한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약간 글쎄요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동시다발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약간 집중되는 기사들 형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전기차 포비아 이렇게 나오면서 이 중고차 시장 가보면은 중국 배터리 들어가 있는 전기차 중고차들이 완전 가격이 엄청나게 좀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약간의 좀 깊이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뭐 전기차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어떤 특정 섹터가 이제 사건이 생기다 보니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양극재 부분만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리튬 가격에 선물 가격도 리튬 가격이 지금은 굉장히 부러지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양극재 쪽은 쉽지 않은 구간이고 2분기 바닥론 이야기하는 일부 리서치가 있었지만 3분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본다면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일부 뷰가 좀 다르겠지만 자 이번에 관련된 벤츠 차량의 배터리 화재 사건 때문에 국내 셀은 좀 K배터리가 수혜를 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뷰가 있는 반면 한쪽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다 조금은 수요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좀 기피하는 현상 그 왜냐하면 최근에 일정 부분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약진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네. 전기차의 성장보다는 하이브리드 성장이 훨씬 더 많다는 반증이 결국은 약간의 시장의 수요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다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셀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그 외에도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일부 니치 마켓 쪽에서 지금 성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어떤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대주전자 등을 포함한 일부 특정한 부분들 소재들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접근하기 맞을 것 같고요. 전고체는 예를 들어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뭐 한농환성이나 이수 스페셜 스페셜티 케미칼 뭐 EV 첨단 소재 뭐 레몬 나노팀 등등이 있는데 열폭주나 이 전고체 관련 섹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펀더보다는 굉장히 좀 테마성 수급이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펀더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트레이딩 정도로 좀 국한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을 이 안에서 잘 추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차라리 실적으로 뭔가를 증명해낸 소재 쪽을 보든지 아니면 확실히 뭔가 추세 전환에 있는 쪽을 보든지 2차전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밸류업 쪽 이야기해볼게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머니맵에서 좀 짚어봤었는데 금융 지주사부터 해서 오늘 생명보험, 손해보험 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이슈인 것인지 아니면 우상향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정부에서 계속 뭐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시장 안 좋을 때 이쪽으로 우리 방어 역할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 또 리포트가 또 굉장히 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주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상반기에는 은행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죠. 뭐 주주 환원 정책도 나오고 해서 금융 지주도 굉장히 좀 좋았는데 사실상 오늘 뭐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이전 고가를 좀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뭐 이 수익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에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보험주나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을 것 같은데 보험주도 사실 금리에서 완전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증권주가 하반기에는 가장 좀 빛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어쨌든 연말까지 계속적인 이런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이런 공표들을 할 거고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사나 이런 보험이나 뭐 이런 쪽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제 밸류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금융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은행이랑 보험이랑 증권 쪽에서 굳이 골라야 된다면 저는 증권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주사 쪽이 사실 많이 오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권주 쪽을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은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지 혹시 뭐 섹터와 함께 종목도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뭐 밸류업은 뭐 어디가 좋다고 말하기는 대부분 좀 쉽지 않죠. 다 같이 네.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요. 예, 증권업 말씀 주셨는데 뭐 증권업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뭐 화랑장이면 더 좋았겠죠. 지금 하반기 접어들면서 시장이 다소 좀 상반기 대비로서는 상승폭이 좀 줄거나 상방이 조금 닫혀 있거나 최근에 뭐 급락 장세가 나오거나 이런 쪽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꽤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나 다른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터지게 되면 뭐 증권주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코스피 눈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뭐 과거처럼 3,000포인트 넘어갑니다라고 과감하게 좀 지르기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어서 아마 지금 상반기에 보여줬던 뭐 고점 약 한 코스피 2,900포인트 정도 수준이 조금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야기가 좀 아직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PF 관련된 건도 아직까지는 증권사들의 약간 부동산 관련 상품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상태여서 뭐 일부 증권사들 예를 들어서 뭐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일부 증권사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국면도 증권업종은 좀 있다. 그래서 시장이 화랑장이고 막 증가하면서 막 시세가 오르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이럴 때는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은행이나 뭐 예를 들어서 보험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우픈 현실이긴 한데 의료계가 파업을 하면서 이제 병원 이용량 감소했다. 이것 때문에 보험 쪽에 보험금 청구금이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금액이 병원 의료계 파업했다는 병원 이용량 감소 이게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으로 좀 우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이것들이 보험금 청구 금액이 감소해서 보험주가 좀 더 긍정적인 이익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까지 놓은 상황이 좀 개인적으로 좀 씁쓸하지만 아무튼 그건 팩트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손 보험료나 경험 요율 같은 경우에 갱신이 이루어지면서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료 인상 효과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투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시중 금리가 하락이 되면 물론 이제 보험이나 은행 쪽에 조금 좋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금리 하락에 따른 FVPL 자산 평가 이익이 개선이 됩니다. 그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FF나 해외 부동산 관련된 충당이나 그다음에 감액 등의 투자 자산 관련 비용 인식이 또 축소되면서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뭐 밸류업 관련된 쪽이 다 어떻게 좋다 뭐 어떤 종목만 좋다 이렇게 보기엔 좀 쉽지 않고요. 예를 들어 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주사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굉장히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공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내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별성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사들 부분들이 대부분 다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다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간추려 보시면서 상당히 높은 주주 환원에 관련된 의지를 보여준 쪽으로 좀 더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께 하나 종목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삼성생명이요. 오늘 또 보험주 안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 관련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요? 네.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NH 쪽이 쓴 게 아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좀 좋기는 하거든요. 왜냐 공통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삼성생명에 대한 흐름도 뭐 이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리포트 효과도 잘 받아가고 있는 삼성생명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거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음식료주가 지금 실적이 좋았지만 이게 확실히 소문에 사서 뭐 뉴스 나왔을 때 팔았어야 하는 건지 오늘 좀 보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거 건전한 조정이다. 하반기 추세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증권가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사는 것도 괜찮나요?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삼양식품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목표 주가 80만 원 넘는 리포트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과거에 목표 주가가 이렇게 높은 적이 아예 역사적으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떤 느낌을 좀 받느냐 하면 화장품 섹터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음식료들이 대장주가 많이 올라가고 따라가면서 굉장히 좋은데 화장품도 지금 업황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좋다고 이야기는 계속하지만 주가들이 조정이 큰 폭으로 고점에서 큰 폭으로 조정이 한번 나오고 리바운드 등의 힘이 과거의 고점을 다시 뚫고 가는 모습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특히 이제 라면이라든지 이런 수출 품목을 보면 라면이나 뭐 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라면 같은 경우에는 2분기도 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라면 수출 금액이 2분기가 전년비 32.7%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 수출이 전년비 48.2% 증가하면서 삼양식품의 수출을 또 이끌어갔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내수부진 분이 좀 있는데 해외 쪽 수출로 좀 방어를 일부 했다는 평가 그리고 제과 빙과 같은 경우는 내수는 좀 선방했는데 해외는 지역별의 차이가 좀 발생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가 조금 최근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료주류 같은 경우는 경기 부진 영향을 뭐 음료나 맥주가 좀 부진했고요. 소주는 좀 견조했지만 사실 소주 하나만 가지고 뭐 실적을 끌어올리긴 좀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라면 쪽이 상당히 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아직은 여름이기 때문에 약관에 롯데 웰푸드 같은 빙과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직 그
음료, 롯데칠성이나 이런 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코스피 음식료 세트의 12개월 포워드 PBR이 한 11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프리미엄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캐파 부족에 따른 성장률 둔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삼양식품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반기와 같은 그런 활발한 주가 상승폭이 보이기보다는 좀 천천히 우상향 그림을 실적을 조곤조곤 살펴가면서 올라갈 것 같고요.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상반기 부진했지만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다가온 것은 오히려 삼양식품도 좋지만 농심이 또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보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빠지면서 밸류션 어떤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음식료는 흐름들이 지금 우리가 화장품, 인디 브랜드를 쳐다보는 비슷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2가 급등했다가 쉬거나 조정 이후에 쉬고 있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나쁘다는 이야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음식료 쪽도 라면 쪽이 가장 핫하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또 화장품, 음식료 같은 수출주, 실적주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저희 오늘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전략을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